부장 변화시킵니다. 타타. 미친. 전두광형을 세트로 주네. 와, 세트 아이템. 게다가 보스도 슬라임이야. 웬만한 건 안 집어도 되겠는데. 제거할까? 아니면은 치약 몸풀기를 볼까? 치약 몸풀기는 돈 안 되지. 미간집자고요. 치약을 집어넣고 나중에 몸풀기를 잡을까? 나 이거 제거를 좀 더 보자. 회생 고래바파형입니다. 개쩔죠. 아, 너무 세다. 이 맛이야. PP? 충격파? 몸박? 아니면 몸박으로 바로 갈까? 바로 전장 몸박 테크 탈까? 일단 지금은 화형으로 이득 보자. 아이, 천둥화형인데 이게. 인공물이 걸어가네. 요즘 루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그게 없다. 뿔이 없다. 옆으로 빼야되나? 아, 재생포션 나왔으면 안 빼도 되겠다. 나이스. 화형 한번 더 잡혀야 잡는데. 딜 뭘로 넣냐 근데. 빨리
박밀테크 타야 될 것 같은데. 화형 유통기한 끝나기 전에 계속 일반 몹 잡으면서 카드 좀 볼게요. 무감절임? 라쿤님 구할로 감사합니다. 몸박 흘려보내기? 진화 안 나오면은 좀 힘들긴 하겠다. 몸박이 3타는 시드라니. 몸박 철힘 뭘 넣지? 아니 뭘 강화하지? 화형? 차라리 다음 층 생각하면 화형이 낫겠다. 조금 천천히 가야겠다. 유비유비님 반갑습니다. 맥토성이가 더 나은데 수비보다. 주스. 어? 발굴? 무감 발굴? 지옥불? 지옥불은 지금 드로우 없어가지고 굳이. 무감 지불 괜찮긴 한데, 근데 일단 저거 나중에 드로우 나오면은 지불이 괜찮긴 할 텐데, 이거 재불 나왔으면 딱인데. 그래도 지불 넣어놓을까? 2막에서 어떻게 좀 비빌려면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전투 체면 나와주면 좋을 텐데. 건별, 어피, 룬큐브. 셋 다 가능성 있어. 건별 집을까? 천둥화형인데. 네, 바로 대갑축하고 여기 바로 쭉쭉 채우자.
하필 지브리 몸박을 채우네. 근데 몸박 쓸일 없을 것 같긴 해. 시한테 개 똑같아. 아이고, 흘레 집었더니 흘냇불 나오네. 첨탑의 일상. 드루가 안 나오네. 진화가 나오든 아니면 전투 최면이 나오든. 전투 체면이 제일 낫긴 한데 안 나오네 이게. 이거 피 없지. 엘리트 봐야 되는데. 되게? 프리즘. 지금 드로우 없어서 큰일이네. 불조약을 쓰라고? 3코덱인데? 아, 못써 3코덱에서. 무감을 쓰면 안 죽어. 맛을 보여주라. 와, 재생 달린 거 개빡치네 이거. 어떻게 잡지? 와, 이거 패턴 좀 심한데. 야, 잠깐만. 드로우랑 패턴이랑 완전 고였네. 애들 낳았을 때 화형 잡힌 적이 한 번이 없냐?
28, 10, 16, 21, 28, 21. 하이, 병풍 무관. 아니 미쳤나 드로우. 아니 드로우 아니 장난해. 딜카드 다 단 거 아니야? 진짜 에바 참신데. 진화 나오다 진화. 그냥 왼쪽으로 갈까? 무감각 강화하게. 아 난관 이 카드 더 봐야 되는데. 난관 집어도 게임 거의 터지고 켈리라서. 물론 난관 집어도 방어도가 모자라긴 한데. 무감각 폭이 제일 만만하게 나왔죠. 어지럼 다 어디 갔어? 징근. 저담 무감각. 행꽃 웬만하면 보고 갑시다. 아 힐 고만 눌러. 잡기 힘들잖아. 아씨 왜 드로우가 불조약만 나오냐.
나 실수했다. 소금으로 잡을 수 있는데. 펜타그래프 나온 거 너무 좋다. 적당한 이유를 붙여 후원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 이유나 하나 붙여주십시오. 수면비. 아이 버거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만 돌진 않았을까? 메리양님 반갑습니다. 저거 진화 왜 안 나오냐? 무돌이 지금 여러가지 시너지 보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진화도 안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진화 너무 갖고 싶다. 아, 저 힘 왜 가져가, 임마. 드실래? 희망이 없다. 다시 해도 희망 없을 것 같은데. 개도다. 진화. 진화. 전투 체면만 있었어도 비벼봤을 텐데. 다리. 아, 근데 발이 나오면 뭐냐. 방어도가 안 쌓이는데. 아, 어떡하냐, 진짜. 발이를 집을 게 아니라 방어도를 올릴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캘리소도 방어도 15 주는 거면은 집을 가치는 충분한데, 문제는 발이에 쌓일 방어도가 없어. 그저 차라리 무적이 채물도 안 나오고. 졸라 난감하네. 태양계 모형밖에 없다. 지다. 카드 보자. 카드 보고 상점 보고 카드 보고 불 보고 카드 보고 카드 보고 카드 보고 카드 보고 카드 일단 계속 봐야 돼. 진화도 강화해야 되고. 야, 불 3개 있으니까 여기로 갈까? 불, 상점. 나머지 일반 몹으로 카드 보고. 여차하면 엘리트 잡아서 건들 보고. 사실, 덱빌딩을 이따구로 한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첨탑 잘못임. 현두미술. 이건 이제 저거 뭐냐, 진화만 강화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을 것 같고, 진화만 강화되면 무모한 돌진으로도 충분히 돌릴만해질 것 같아. 진화 찾은 것만 해도 진짜 많이 발전했다. 부적 있어서 물음표 봐도 될 텐데, 이거 카드만 좀잘 놨으면은. 얘한테 좀 얻어씁시다, 어지러움. 아이고, 어지러운 감사합니다. 죽지 마! 안 돼! 죽이지 마! 오케이. 꽃 써야지. 카드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번 줌안 될까? 걔 이거 짤까? 삼턱 솔직히 에반데. 카드 한 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 다음 3턱. 여기서 잠옷 등. 소금 딜 너무 좋고.
소금이 살렸다. 아니, 니들 왜 또 나왔어, 임마. 꺼져. 아까 걸렀던 서열이 좀 생각이 나네요. 눈 버그 고쳐졌습니다. 절 힘을 쓰고 쓸까? 딱히 절이 필요 없었겠다. 아니 뭐 나오는 것만 맨날 나와. 아이씨 강화 감사요. 그거 고맙네요. 네이클린님 받았습니다. 무감 하나 더 나왔다. 이거 반드시 집어야 한다. 아 뭐 나오는 것만 나와. 박치기 영절 징끈 진짜 몇 번은 봤다. 갓감갓 무감 갓. 진화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편할 거야. 아, 뭐 능숙이 들어오예요? 뭔 소리야, 대체. 아이 탓 하긴 절힘 생각하면은 능숙도 고려할 가치는 있겠네. 네, 능숙 괜찮아 보이네. 이게 전투 최면이 있으면은 전투 최면으로 쓰는데 전투 최면이 없으니까 능숙이 가치가 있지. 좀 미비하긴 하다. 집으면 전투 체면 나옴. 전투 체면 하하. 빨간 뚝배기. 행꽃 스택 안 돼요. 아, 소금 때문에 잡는구나.
파밍 다 했다. 엘리트 잡을까? 파밍 다 했어. 이제 건별 더 보자. 아 맞다, 전투 체면 집어야 되지. 네, 뭐가 됐든 간 일단 어포, 참호, 전투 체면 아 등등. 나오면 좋은 카드들이 아직 한가득 남아있죠. 기사생 왜 안 나오냐. 무감각 파워 너무 좋소. 지불 킬가? 진짜로? 아무튼 꽃 보는 거임. 갓중식에 너무 좋고. 킹적. 이적. 이적 필요한가? 진짜, 지금은. 하긴, 덱 처음에 돌릴 때, 파워셀 타이밍 벌어주니까. 요럴 때 파워 쓸 수 있게 해주잖아. 기살생은 버릴 수가 없는데. 시계 안 보고 그냥 지옥불을 쓸까? 시계 보는 게 낫겠지. 기사생 잡힐 것 같으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드로우만 잘 잡히면은 심장도 깰 수 있는 덱 파워고. 그 드로우 잘 잡히면을 보조해 줄 수 있게 전투 체면이나 재물 같은 걸 뽑아야 돼. 이거는 맞아서 100년 퍼즐 보죠. 기사회생이 지금 빠져가지고. 기사회생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화형 있으니까 화형 뽑으면 되겠다. 아니면 그냥 막을까? 막아도 8장 들어오긴 한데. 근데 첨탑이 첨탑인데 8장 드로우로 화형을 뽑을 수 있을까? 여긴 첨탑인데. 아
아, 바로 위에 있었네. 이것이 첨탑이다. 첨탑이 첨탑했을 뿐. 이러면은 체력 엄청 아깝다. 아, 펜타그래프 있구나. 아, 그러면은 별로 안 아깝다. 증기연기. 한계 돌파. 뭔 한돌 같은 소리 하네. 똥경기. 상방에서 전체 덜 힘쓰는 게 낫겠죠. 아닌가? 딱히 아니겠다. 어차피 몸박, 그죠? 몸박 돌리면 어차피 잡을 수 있으니까. 11 스택이어도 안전하죠? 어, 아씨, 난관이다 그냥. 달려. 왜 달력 안 때리? 이제 7스택이어야 뜨나 본데? 바뀌었네, 표시 방식이. 무갱각 써야 되고. 카론 요걸 진짜 달달하네. 진화를 조금 미뤄둘까? 다음 턴에 기사생 써야 되잖아. 사실 여기서 지옥불 써도 난관 회생 돌리면은 깰 것 같긴 해. 지옥불이 제일 좋은 판단이 아닐까 약간 요 생각이 계속 드네.
근데 난관에 생기면은 방어도가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나? 안 모자란가? 모자라진 않겠지. 몸박터도 소금 쳐서 잡아야죠. 소금 쳐서 잡는 건좀 그런가요? 아니, 회중시계인데 안 잡힐 수가 없는 거를 갖다가 왜. 꽃뜬 턴에 지옥불로 저거 딜카드 다 태워버릴까? 아씨. 와, 무빙치네. 진짜 저거 있어야 되는데. 전투 체면 없으면 너무 힘든데. 재물 전체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데. 드로우만 잘 잡히면 돼. 드로우만. 진짜 드로우만. 알량님 걸로 감사합니다. 네, 또 부적특 발동했죠. 아, 행꽃 안 챙겨왔네. 강성 꺼지고 파워포션 하나 챙길까? 약화포션도 심장전에서 진짜 좋을 것 같고, 일단 얘보다는 약화포션이 100% 좋고, 연막탄도 필요 없겠지? 파워포션으로 들고 가자. 강타를 지워야 되나? 천둥을 지워야 되나? 파워포션은 심장 가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맞아서 11장 들어보고. 야, 진화 무감 난관의 생다 나왔다. 어떡하냐. 행꽃님 그립습니다. 무감 난관의 생밖에 없겠는데.
진화는 회중시계로 본다. 역시 아클 졸라 세군. 꽃 안 볼 뻔했다. 소중한 꽃 잘 키워야죠. 아씨. 포샷 벨트님 그립습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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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야, 이걸? 포션 벨트 하나도 안 그립고. 체력이 119라서 사실 깼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확실히 무감각이 적백하대요. 야, 이거 차고 없어서도 깼겠는데? 아닌가? 아닌 말고. 깼네, 이거는. 무감 예전에 7이었죠? 아닌가? 4, 6 아니었나? 맨 처음에 4, 6이었다가 맨 처음에 4, 6이었을 텐데. 두 번 너프 먹었어요, 두 번. 연사 폭주 증폭 커스턴다. 연사 폭주 증폭 커스턴? 와, 살 캐릭터 편안. 심장 흐접색. 근데 점수는 이게 점수가 아직. 점수가 낮은 게 저거 전투체면이랑 저 뭐냐 저거 또 하나의 적폐카드 재물 이거 없어서 재물 있었으면은 웬만해선 퍼펙트했지. 아 그리고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저거 무적이 필요가 없었다. 하긴 저거 무적 넣었을 때가 난관 극복 없을 때 넣었지.
건너야.